고 개딸 유튜버 등의 주장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당정 및 남기는 말 공개 요구 등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사건 조사를 한 수사본부 측은 이 보도자료에서 당적, 남기는 말 공개 요구, 피의자 신상 비공개, 현장 물총소 등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 지연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본부 측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 남기는 말 공개 요구에 대해서 정당법에 사건조사 공무원이 강원 명부에 관해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남기는 말 또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금지,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적 등의 공개 요구는 결국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유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일 범행 현장을 물청소한 것과 관련해 혈흔이 묻은 흉기와 수건, 거즈, 목격자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고 현장이 가덕도신공항 전망대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의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뮤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 지난 4일 오후 뮤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며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니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총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이재명 사당화 개딸당 전략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이 이재명이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침묵으로 이관하는 중인데 당내에서는 말만 통합이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전망인 이재명이가 당내 탈당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이는 최근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이어지는 탈당 행렬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관위에 컷오프 대상자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의 탈당 행렬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분명한 악재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후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지만 말뿐인 통합은 유권자와 당내 의원들에게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사당화 개딸당으로의 전략을 비판하던 이상민 의원의 지난달 3일 탈당을 시작으로 29일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당의 민주와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과 공정이 사라졌다며 탈당했습니다. 이어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이 지난 10일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며 탈당했고 이튿날 이낙연이가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정당으로 민주당이 변질되었다며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그간 강성계 이 친명 의원들과 개딸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 최성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금규 전 제천시장도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라고 위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떠난다며 이낙연이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친명계의 비명계 지역구 자객공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민주당이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 하위 20%를 통보한 이후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쯤 공관위가 하위 20%에 든 현역들에게 개별 통보를 할 것이라는 말이 돈다며
만약 비명계 의원들의 향후 추가 탈당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구에 친명계가 들어간다면 그들이 친명 자객공천으로 컷오프된 현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이 분열 양상에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고민정의는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이를 언급하며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하고 나부터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자객공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하는 이 자객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비명계를 겨냥한 자객공천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을 장악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이는 이르면 이번 주 당무회에 복귀할 전망인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주 중에 당무 복귀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문 의혹을 받는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를 두고 당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만약 한동훈이었다면 즉각 배제 조치했을 것이라며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강 의원 이재명 당대표 특보 정봉주 전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성비위 논란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끌고 가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9대 총선 당시 김용민이의 막말 파문을 거론하며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원장의 적격 판정,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근택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정봉주에 대한 적격 판정 제고를 요구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현근택이는 전날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합의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반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피습 사건 관련해가지고 현재 경찰은 범인 김모 씨가 범행 전날하고 당일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행적을 대부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적을 복원을 해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경찰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피의자의 당적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네티즌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상황이라든가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언론 측의 취재에 따르면은 피의자 김 씨는 사건 전날이었던 지난 1일에 두 차례나 일반 차량을 얻어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는 이재명 지지자의 차량을 얻어 탔으며 부산 가덕도 대양전망대에서 창원의 모텔로 이동할 때는 인근 주민의 차량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김씨는 1일날 오후 3시쯤에 봉하마을에서 57km 정도 떨어진 평산마을로 이동을 했으며 차량으로 50분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은 3시간 정도가 넘게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김씨는 봉하마을에서 이재명의 지지자 중 한 명에게 평산마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피의자 김씨와 운전자 외에 두 명이 더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외 나머지 세 명도 민주당 지지자로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김씨를 당일날 처음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가 차량 안에서 지인이 이재명의 사인을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면서 내일은 꼭 사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을 흉기로 찌르기 직전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알려줬고 아마 당시에 김 씨가 반복적으로 한 말은 이번에는 꼭 이재명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씨를 태워준 동승자 중에 한 명이 SNS에다가 이런 살인마와 동승을 했다는 것이 소름끼치고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이런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들하고 헤어진 뒤에 평산 마을에서 인근 울산역으로 이동을 해서 KTX를 타고 부산을 찾았으며 그는 부산에서 이재명 피습 장소인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미리 가본 것으로 알려졌고 또 김 씨는 대항 전망대에서 13km 떨어진 창원의 모텔로 이동을 할 때 인근 주민의 승용차를 얻어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 역시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역시도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날 처음 만난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 역시도 이들과는 처음 만난 사람들로서 모르는 사이이고 차를 얻어 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들은 김 씨를 태워준 운전자들이 김 씨와 공모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 측에서는 이들이 혼자 움직이고 있는 김 씨에게 같은 이재명 지지자로서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번 사건이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만은 공범이라든가 배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진짜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을 저렇게 쉽게 동승을 시켜주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 주민이 피의자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 줄 때 태워준 차량을 보면은 상당히 고급 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고급 차를 모시는 분들이 낯선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주는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거는 뭐 차량 종류와는 상관없이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가지고 낯선 사람을 함부로 태워서 수십 킬로를 함께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참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김 씨에게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또 경찰 측의 조사 역시도 이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짓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서 공범이라든가 배우와 관련된 조사를 너무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이었던 미혼이었을 때 돈을 맡기고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은 지금 뭐 몇 년째 털고 있으며 특검까지 수십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조사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인데 너무 대충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원래 민주당의 스탠스라면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김 씨하고 접촉을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휴대폰을 걷어서 포렌식을 해보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고민을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한 사건으로서 진짜로 이번 사건 내용이라든가 조사 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 이슈인 그의 당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판단이고 경찰 측에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공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거는 뭐 정치권이라든가 어떻게 좀 합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또 다른 정치적인 갈등을 낳을 것은 불보듯이 뻔하며 특히나 이재명의 사건이 극단적인 정치 갈등 중에 이게 외부로 표출이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해당 사건의 조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불행한 사건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찰이 조사라든가 정보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변명문인지 뭔지 하는 8장에 자신의 입장문까지 써놓고 이번 사건을 저질러 정도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를 부추긴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렸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하고 여죄를 캐묻기 위해서라도 그의 당적이라든가 정보 공개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경찰 측에서는 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언론에 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치권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